얘들아, 오늘 내가 진짜 엄청난 결심을 했다. 내가 지금 날씨가 지금 막 35도, 36도인데 이 날씨에 지금 어떤 결심을 했냐?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그랬어. 난 왜 이렇게 뚱뚱하게 살아야 되나? 집에서 15초 거리에 있는 PT샵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살을 빼도록 할 거야. 진짜 나 이 악물고 진짜 한다, 진짜. 자, 얘들아, 지금 여기 PT샵에 들어왔다. 근데 PT샵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냐? 결제를 먼저 해줘야 돼. 반갑습니다. 앞으로 네, 책임지고 제가 무건 10kg 감량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때? 어색하지? 아주 어색해. 어쨌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결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운동을 알려줄 네. 수 있어. 그게 포인트야. 마음 놓고 자 이제 앞으로 조서 아 자 한번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79.9입니다. 자 우리 최종 자 최종 오리지널 79.9입니다. 살이 쪘어요, 제가. 자 뒷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은 37세. 신장 자 신장 네 170. 제대로 얘기해. 무슨 170이야? 170. 뭐 진행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선생님이랑 저랑 왼쪽 눈썹을 밀고 가로길을 걷는 왼쪽 눈썹이요? 네. 제 왼쪽 눈썹이요? 네. 안 그래도 저 지금 탈모가 있는데 가뜩이나 탈모인데 지금 눈썹까지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있는 눈썹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걸 목표로 네. 회원님은 68을 목표로 알겠습니다. 저는 제 눈썹을 목표로 저 없어진 턱선을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턱선을 찾아주세요. 오케이 저는 눈썹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가볍게 몸부터 좀 풀게요. 네. 자 한번 누워보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회원님 그거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네. 자, 보셨습니다. 자, 쭉. 자, 자. 아,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또 무모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 스쿼트를 배울 건데. 스쿼트. 15kg. 무릎은 벌려줘야 돼요. 그렇지. 무릎 최대한 벌려주고. 그렇죠. 발이 벌려주는 게 아니라 무릎이 벌려줘야 돼. 둘. 자, 바닥에 엉덩이 위로 올려주세요. 쭉. 그렇지. 셋. 업. 좋습니다. 너무 잘. 집에 가자. 이제 힘들다. 못하겠다. 내 몸인데. 좋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셋. 그렇지. 자, 상태를 좀 너무 멋있겠어. 카메라를 좀 살려줘야죠. 알겠어요. 네, 시작.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그렇죠. 너무 괜찮아요. 첫날인데 이거 드는 건 무리 아닌가요? 아니. 지금 어느 가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68kg 그게 제 눈썹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렇죠. 둘. 그렇지. 셋. 자, 넷. 자, 마지막 스타일 거예요. 10개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물 한 잔 드실까요? 자. 이거 오랜만에 운동해. 너무 오랜만에 운동해서 다리가 안 돼. 벌리고, 하나. 그렇지. 다시. 오케이. 그만. 좋습니다. 걸어주실게요. 야, 다리가 원래 부들부들 떨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많이 떨리죠. 근데 떨린 대신에 그대로 그래도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다시 갖고 있어야 돼요. 떨린다고 이게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고관절이나 무릎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자, 이제 보면 본격적으로 레그 프레스 한번 들어볼게요. 아, 본격적인 게 있나요? 네. 아, 네. 레그 프레스. 선생님 사진이 여기 있네. 아우, 아깝다요 지금. 아, 아니 근데 옆에 여성 선생님이 네. 여성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랬다. 아, 이거. 셋. 벅킹. 네. 셋. 다섯. 아, 이 선수는 뭐 하고 있어? 아, 벅킹. 여덟.
그쵸. 어? 자, 나서. 근데 추가 하나도 없지? 하체가 그래, 하체가 재밌네. 저도 결심은 한 달 정도 하고 PT 10회 정도 하고 그만두고 못 나가겠다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알죠. 내가. 그렇죠. 7, 8, 9, 하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럴게요. 자, 그래서 15kg, 20개나 했어요. 네. 운동 전에 오렌지주스 100ml랑 바나나 하나 이렇게만 드시면 되세요. PT 전에? 네, 이렇게만 드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다음에 운동 후에 조금 먹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꼭 보내주셔야 돼요. 누나, 나 진짜 성공한다. 이랬는데 내일부터 안 나오고. 어? 이랬는데 내일부터 안 나오고. 아니야, 이번에 꼭 나올 거야. 11월 1일까지 68kg 만든다 내가. 무조건. 아. 앞으로 나의 활약 기대해 주도록 해. 다리가 떨려.